예, 안녕하십니까. 기촌 피라미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아침 8시 반에 텃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이 중에서 늙을 노자, 노각이라고 하는 오이를 보러 나왔습니다. 노각은 조선 오이라고도 하는데, 늙어서 색깔이 누렇게 된 것을 노각이라고 합니다. 원래 색깔은 이렇게 새파랗는데, 이것이 조금 한 1, 2주 지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색깔이 누렇게 된 것을 노각 또는 조선 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텃밭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심어놨는데 여러 차례 수확을 하고 오늘은 이 노각을 따서 식단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여름에는 텃밭에 과실수며 여러 가지 작물이 많지만은 반찬 해먹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노각을 따서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 오이는 잎이 노랗게 생명을 다 했지만은 열매를 꼭 안고 있습니다. 굳이 노각을 따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아주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게, 잔디에 이렇게 또 누워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잔디 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잘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텃밭에 나가서 지금 금방 따온 이 노각, 조선 오이라고 합니다. 이 노각을 가지고 제가 무침을 해서 한 일주일간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꼭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반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씨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속살을 긁어줍니다. 이렇게. 속살을 다 긁어서. 안에 이제 속살을 다 꺼내고 뒤에 껍질 다 벗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썰어줍니다. 이렇게
이와 닷새는 농업 오일을 소금에 꽃소금 소금과 올리고당 소금과 올리고당을 섞어서 지금 이렇게 소금을 미리 보놨었는데 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소금과 올리고당을 섞어서 해주면은 오이의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쓴맛을 제거해줍니다. 소금의 절이 이제 녹아 오이가 2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이를 썰은 오이를 물에 씻을 수도 있고 물에 씻으면 맛있는 부분이 다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물에 안 씻고 요런 망으로 해서 요 망에다가 꼭 짜서 먹겠습니다. 이제 씻으면 좋은 물이 다 나가겠죠. 그래서 씻지 않고 요 망으로 망에 넣어서 꽉 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업 오이를 소금물에서 다 물을 물기를 다 짜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념을 하는데 제가 미리 양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념은 고추장 한 두 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좀 넣었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설탕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식초 한 두 숟가락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이제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있는데 고춧가루를 넣으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저는 고춧가루를 좋아하지만 음식 자체가 고춧가루를 넣으면 아주 뭐 지저분해서 저는 고춧가루를 안 넣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 넣으시면 되고 일단 제가 넣은 거는 고추장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식초 설탕 조금 요거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금에 간을 절였기 때문에 이미 녹악 이 오이 썰은 것은 간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좀 짭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양념만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통에 넣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넣어서 좀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먹겠습니다.